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하나샷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이근데이 논란 언제까지?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큰 인기를 얻은 이근데이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었죠. 이근데이가 지인에게 2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비투가 터졌는데 그 이후로 이 지인의 돈을 갚으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논란이 또다시 터집니다. 지난 2017년 11월 26일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근데이는 지난 13일 올린 해명문에서 판결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절대로 성추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불참 후 체포사건, 유엔 경력 의혹 사건 등 논란이 계속 커졌습니다. 논란 때문에 이근데이는 KB저축은행 광고 중단, 롯데리아 밀리터리버거 광고 중단, 검은사막 게임 광고 중단, 지프 자동차 광고 중단, 디스커버리 채널 서바이벌 방송 편집 위기, SBS 정글의 법칙 편집, 그동안 정말 많은 광고와 방송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몇 억짜리 광고 계약 맺으면서 범죄 경력 증명서 한 통도 안 띄워봤냐? 혹시라도 이근데이가 범죄를 했다고 치자 방송국이든 광고주든 이근데이가 떠서 섭외한 거잖아. 어떡하냐? 덜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지만 진짜 죄 짓고 살지 말아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이근이 만진 건 사실이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하잖아. 이렇게 사냥당할 것은 아님. 억울하다고 하지 않니? 지켜보자. 허위사실 유포 고소장 넣었던데 비투는 착각, 성추행은 억울, 결혼은 비밀? 하여튼 누가 갑자기 유명해지면 과거가 떠오르네. 아직 확실한 거 없습니다. 모두 중립기어 넣고 지켜보십시다. 이근데이 저는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롯데리아 지금은 어떤 캐릭터가 광고하더라고요. 힘내세요 라고 아이디 맥도날드 버거킹이 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이근데이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위 중에 최고의 대위는 유시진 대위? 지금까지 태나치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